영상 수업 프리미어에서 기본 모션 설정하기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은요, 이렇게 글자가 슝슝 날아다니다가 원하는 텍스트가 없는 데서 보이는 이 모습을 만들어 볼게요. 자, 프리미어 타임라인 패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텍스트가 클립이 구성된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텍스트, 두 번째 나오는 텍스트가 비디오 트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밑에 깔고자 하는 저는 여기 아예 그냥 새로운 데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New Project. 새 프로젝트를 이름을 주고요. 자, 여기 좀 들어왔고요. 소스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늘 영상 요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요 하늘 영상을 가져왔고요. 요 영상으로 뉴 아이템 아이콘 여기가 되겠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 소스를 뉴 아이템 아이콘으로 끌고 오시면 현재 소스를 가지고 있는 시퀀스가 구성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시퀀스가 구성이 됐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하늘이 울쿵 하고 흔들리네요. 이게 이제 비행기에서 촬영했던 영상이 요 부분이 흔들하고 흔들렸어요. 흔들하고. 요 부분을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펙트 패널에 오시게 되면요. 효과죠, 효과. 효과 패널에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효과 중에요. Distort, 왜곡에 Warp Stabilizer 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하늘 영상에 얹혀줬어요. 그랬더니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동으로, 자,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보게 되면 여기서 계산을 막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주황색이 탁 떴다가 꺼졌어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하늘이 오, 흔들렸던 게 없습니다. 예쁘게 잘 구성이 됐어요. 성공했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넣고자 합니다. 자, 텍스트는 기존의 이제 CS6 버전 같은 경우는 레거시 타이틀을 썼는데 우리는 또 요즘은 CC 버전을 사용하니까 간단하게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타입 툴로 여기에 쿡 찍어주면 커서가 깜빡입니다. 자, 글자 쓰겠습니다. Fly라고 글자를 썼어요. 글자 쓴 것에 색상, 여기입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색상. 색상을 저는 여기 푸른 계열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글꼴이죠. 소스 텍스트. 저는 글꼴을 나눔 글꼴 계통으로 약간 나눈 고디. 그러면서 대신 엑스트라 볼드, 글씨의 크기, 글자의 정렬. 자, 여기입니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가 화면에서 얘가 딱 수직에 정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기 추가 버튼에 요겁니다. 얘가 뭐냐면 스냅 그래픽스. 요걸 아래다가 이렇게 가져다 놔줄게요. 옆에다가 오케이 하고요. 스냅 그래픽을 누른 상태에서 이 글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냅이 딱 맞으면서 수직이 탁 빨갛게 정렬이 맞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 제가 얘가 수평 정렬은 되는데 수직이 잘 안 맞네요. 자, 이렇게 빨갛게 점이 뜨면서 이렇게 빨갛게 점이 뜨면서 정렬이 맞는 순간. 이게 얼라인 정렬입니다. 자, 글자 하나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를 To the Sky라는 글자도 한번 써볼게요. 텍스트 여기 밑에다 쿡 찍습니다. To the sky. 자, 글자를 썼고요. 글자 선택해서 이렇게 정렬이 맞아지죠. 요거를 가운데 정렬. 자, 다시 한번 맞춰야겠네요.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땐.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 글자의 위치. 자, 위에 것도 글자의 위치.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요 모습을 한번 모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플라이라고 하는 것만 먼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to the sky는 저 뒤로 보냈습니다. 드래그해서 보내시면 돼요. 플라이 글자를 duration 길이를 3프레임으로 하려고 그래요. 29.97프레임 레이트 설정해서 할 거니까 3프레임은 10분의 1초 되겠죠. 컨트롤 R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피드 duration. 자, duration을 3프레임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아주 짤막한 요런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요걸 가지고서 자, 여기입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포지션과 스케일과 로테이션을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자, 스케일은 크기를 말하고요. 로테이션은 회전이죠. 90도 회전.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휙 회전됐네요. 자, 그 다음에 모션이라는 부분.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얘를 직접 화면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위치 잡았습니다. 자, 요거를 자, 지금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서 번쩍번쩍번쩍 하기 위해서 3프레임 뒤로 복사하려고 해요. 자, 복사는 Alt키를 누르고 슉 드래그하면 복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확대돼서 보입니다. 빼기 버튼을 누르면 축소해서 보여져요. 타임라인 화면이. 자, 두 번째 요 소스는 로테이션은 다시 0을 주고 위치, 스케일 좀 더 키우고 위치를, 포지션을 뭐 한 이쯤으로 내려놔 보죠. 자, 또 복사해 볼까요? Alt키를 눌러서 3프레임 뒤로 타임바를 뒤에 놓으시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타임바는 뒤에 놓으시고 소스 선택. 그리고 로테이션을 이번엔 쓱 대충 로테이션 줘볼까요? 위치 보기 좋게. 한 번 더 Alt키를 눌러서 한 번 더 복사. 그리고 선택한 것을 뭐 스케일 좀 더 키워도 좋고요. 로테이션 빙글 돌려서. 자, 한 번 더 Alt키를 눌러서 3프레임 뒤로 복사. 이번에는 로테이션은 0도. 그리고 스케일 이만치 키우고 위치를 전체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다섯 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플레이를 해보면요. 번쩍번쩍번쩍 요런 모습이 되네요. 자, 역슬래시를 누르면 화면 전체가 보입니다. 한번 해도 재밌지만 약간 시간차를 두고 현재 이 모습을 자 보십시오. 요 모습을 다섯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한 걸 Alt키를 눌러서 복사. 자, 그러면 보세요. 번쩍번쩍번쩍 원하는 텍스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전체 다시 한번 이 텍스트를 자, 여기 프로젝트에 있는 현재 텍스트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텍스트를 자, 요 텍스트입니다. Alt키를 눌러서 텍스트를 가져오고요. 길이는 자, 길이를 전체 길이에 맞추려고 합니다. 끝에 가서 자, 여기를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게요. 끝부분을 슉 드래그를 해주면 얘가 전체 길이가 늘어나요. 얘를 완전 끝까지. 두 번째 텍스트는 조금 줄이죠 뭐. 그런데 대신 플라이라고 하는 글자가 아까 스케일, 로테이션, 포지션을 만져놨기 때문에 엄청 크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자, 여기입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옆에 있는 리플래시 초기화 시키세요 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예쁘게 처음 만들었던 상태로 초기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글자에 없는 데서 나타나는 효과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비디오 트랙이 쿵 눌려져야, 이렇게 파랗게 눌려져야 이 비디오 트랙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타겟팅이 되도록 한 거죠. 이랬을 때야만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 가기를 눌렀을 때 클립과 클립 사이로 타임바가 움직여집니다. 타임바를 현재 글자의 시작 위치 여기에 놨습니다. 처음에 그러고 효과 주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여기입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흐릿하게 하는 효과 비디오 이펙트 블러 앤 샤픈 가우시안 블러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아래쪽에 블러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블러를 주려 그래요. 블러리스 옆에 스워치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생성하고요.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블러의 값을 한 150 정도 줬어요. 거의 사라졌죠. 그 다음 10프레임 뒤 쉬프트 화살표 오른쪽 한 번, 두 번. 쉬프트 화살표 오른쪽은 앞으로 5프레임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을 하면 10프레임을 진행한 겁니다. 여기에 블러리스 값이 0이 된다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슉. 한번 더 해볼까요? To the sky라고 하는 요 글자를 비디오 트랙을 파랗게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 가기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즉 타임라인 타임바를 시작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블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합니다. 자, 이펙트 패널에서 효과 패널입니다. 비디오 이펙트, 블러 앤 샤픈, 가우시안 블러. 자, 얘를 드래그해서 적용할게요. 자, 뭐부터 진행했죠? 밑으로 쭉쭉 내립니다. 이펙트 컨트롤에 가우시안 블러에 블러리스의 스워치 쉬프트 화살표 오른쪽 한 번, 두 번. 아, 그 전에 이걸 먼저 했어야죠. 블러의 값. 블러의 값을 150. 쉬프트 화살표 오른쪽 한 번, 두 번. 블러리스를 0. 그러면 자기 값이 오죠.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봐볼까요? 하늘을 안정화시키고 텍스트가 반짝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고 fly to the sky가 나타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좀 간단하게 프리미어로 완성하는 베이직 모션, 기본 모션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본 건 여기 이펙트 컨트롤의 모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봤습니다. 포지션, 위치와 스케일, 크기, 로테이션, 회전값을 조정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